The story of my film, Go Home, is the story of a young woman who comes back to her country after many years in exile. She comes back to Lebanon to find her home, but what she finds is her destroyed family house in ruins. And she decides to camp out in that house that is haunted by the presence of her grandfather who disappeared during the Civil War, like a ghost, like a memory. And she wants to know what happened to him. So it's a quest to find the truth and to find herself. 영화 소통과 거짓말을 감독한 이승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영화는 그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두 남녀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영화고요. 그리고 그들이 왜 그런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하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한번 같이 들여다보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서로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질문을 건네는 그런 영화인 것 같습니다. 나카무라 타쿠로우です. 도쿄で 영화를 作ってます. で、今回の映画は 2本目の映画で 本当に今回のプサンを楽しみにしています。 で、映画の内容なんですが、まあ単純に言えば、今回の映画は邦楽の話で、東京で生活するレズビアンの、この家さ、ケイと、千葉がおかしいんだよね。愛はこう将来の生活に対して不安とか抱えながら生きてるんですけど、そこにイランのナイマと出会うことによって、イラン人の ムスリムのナイマと出会うことによって、彼女の純粋さとか、その宗教みたいなのを知って、お互いが影響されていく話です。 It's not an autobiographical movie, but it's certainly I certainly was inspired by my own experiences, of course. I know exile. I am a child of the war, of the civil war, like the character of Nada, who's played by Golshifteh Farahani. But I would say I was inspired by the way Lebanon became for me like a fictional country, because it was reinvented by my memory and reinvented also by the distance of exile. I also was inspired by the hundreds of war stories I heard from my neighbors, from my family. And you know, everyone has his own story about the war. And in Lebanon, you can't have a collective history of that period, because each community, each neighborhood has his own vision and his own way to say these ones are the bad guys, these ones are the good ones. So history, science can't work on that period, really. But artists and filmmakers and other artists can, because it's subjectivity. So We are more free to tackle that period of time. Also, I wanted to confront the issue of the 17,000 disappeared persons that disappeared during the Civil War, and nobody knows where they are and if they are alive or dead. And also, it's simply because when you are in Lebanon, there are a lot of houses like the one in the film, destroyed houses that are like little time capsules that speak of the past, of the war, in a country who would rather be amnesiac, who would rather forget. But these houses are like a visual reminder that we can't forget. 경험담은 아니고요. 예. 건대 입구 지하철역 사거리에서 거기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이잖아요. 근데 그 신호등 앞에서 대기를 하고 서 있는데
웬 외국인 한 분이 술에 잔뜩 취해서 그 거리로 들어오시더니 무턱대고 거기에 서 있는 한국 여성들한테 다가가서 섹스를 한번 하자는 식의 말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뭔가 막 거칠고 강압적이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마치 되게 본인 스스로가 무너져 있고 뭔가 슬픔에 젖어 있는 듯 보이고 그런데 막 계속해서 자신의 말을 하고 싶은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그 여성분들은 처음에는 무슨 말을 하나 이렇게 하다가 계속 영어로 뭔가를 말하니까 당황스럽고 뭐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하니까 제가 순간 좀 가서 약간 아 이러지 마시라는 제스처를 하긴 했는데 그게 이제 제 머릿속에 계속 남아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남자는 왜 이곳에 와서 갑자기 이 자리에 서서 저런 식의 행동을 하고 있을까라는 것을 보면서 그곳에 서 있을 때 그 누구도 그 사람한테 어떤 것도 관계되지 못하고 있고 우리는 그 사람을 봤을 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선입관으로 그걸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이 돌아가는 소통인 것 같은데 제가 만든 영화 소통과 거짓말이란 제목은 사실 굉장히 극과 극적인 의미가 있는 거 상반된 느낌이 강한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이들이 만났을 때는 그 어떤 진실된 얘기로 소통하지 않고 있거든요. 남자 주인공, 남녀 주인공이. 그러니까 서로에게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고 있지만 그 거짓말로 소통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좀 알아달라는 말을 계속 끊임없이 절실하게 서로에게 던지는 것이 바로 거짓말이었는데 그러니까 그것 또한도 어쩌면 누군가에게 소통이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들이 말하고자 하는 내적인 거를 더 우리가 들여다보고 그 사람이 왜 저런 이유에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굉장히 개인적인 시선으로 좀 이 영화를 만들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まずこの物語を撮ろうと思った理由は11年前に遡るんですけど、その時僕当時付き合っていた彼女がいて、で彼女は僕のことをすごく愛してくれてたんですけど、僕はなかなか彼女に向き合うことができなかったんですよ。で、友達の背の低い男性がいて、ちょっとその人のことをに何かよくわからない感情を抱いたんですよ。好きなのかどうかもわかんないけど、なんかそういうよくわからないモヤモヤした感情を抱いて、その友達の男の子に対して。で、まあ、11年前だし、地方出身なので、まあ、その当時はちょっと自分はゲイなのかもしれないとかっていうのですごく恥ずかしい気持ちになって、そういうのを封じ込めてたんですけど、でも今こう振り返った時にあの感情は後にも先にも味わったことのないものでとても素晴らしいものなんじゃないかなと思って、なんかこう物語として表現したいなって思いました。まあこうイラン人の女性を登場させたのは僕大学院に通ってまして、まあ、もう卒業したんですけど、で、同期にムスリムの女の子がいて、でなんかその子が人間的にすごく魅力的で、でそこからこうムスリムというものに興味を持って、知るようになったんですけど、なんか一番素敵だなと思ったのが、全世界どこにいても同じ方角に向かって祈ってるっていう行為がなんかとても美しいと思ったし、その祈りっていうものはその未来に向けられたものだから、その方向性みたいなものと、まあ、セクシャルマイノリティとして生きるレズビアンのカップルとのその関係性でこう何かこうその将来に対する不安とかっていうのをこう表現できないかなと思って。Well, I would just say that I'm very happy and very proud to be in Busan in this festival. I think it's a great festival. I've heard of it for many years before coming here, so it's a great moment for me and for my film. 한국에 살면서 그 20주년이 될 동안 한 번도 부산 영화제를 와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 처음
이렇게 영화를 또 제 영화를 들고 와서 이렇게 첫 참여를 하게 된 게 굉장히 의미가 있고 너무 기쁘고 감동스럽기까지 한 것 같고요. 저희 영화처럼 이런 작은 영화 개인적인 어떤 의견과 생각을 말하는 여러 다양한 영화들과 모든 여기 모이신 분들의 이 꿈들이 잘 전 세계 영화인들에게 잘 이렇게 알려지는 그런 자리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本当に小さな映画だし、あのインディペンデント映画なんですけど、それをちゃんと見てくれて、あの評価してくれて、こうやってニューカレンツというコンペティションにこう選んでくれたことは本当にとても嬉しい、とても嬉しいです。誇りに思います。